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3장 오늘 17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6페이지 잠언 23장 17절에서 35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예, 잠언 23장에 어제 말씀에는 우리가 음식이라든지 또 재물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탐욕을 부리지 말고 절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다이어트,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이제 뿌리가 된다고 그러죠. 탐심은 우상 숭배라 그랬습니다. 결국 탐심은 죽음으로 인도하는 그런 불을 타오르는 불과 같은 것이고, 재물들은 정말 허무한 것이고 허탄한 것이고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날아가는 독수리같이 그렇게 사라질 것들이라고 한다는,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는 것들이 바로 재물이라는 거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된다 라는 부분들을 또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스도인의 삶, 의인의 삶은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앞에 보면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가 겉으로 보면요, 뭐 누가 집 샀다 그러고 집들이 한다 그러고 차 샀다 그러고 하면은 뭐 그거 가지고, 그리고 집에 가서 조금 마음에 조금 부러운 마음이 있죠. 예, 마음 이렇게 부러움은 진다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겉으로는 아주 의연하고 태연한 것 같지만 집에 가서는 아이고 좋은 데 사네, 뭐 좋은 차 타네 이러면서 마음으로 조금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마음을 우리가 잘 지켜야 돼.
다문의 말씀에 여러분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 내 마음을 잘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잘 다스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항상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방 이렇게 결과로 나타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18절에 보면 그 여호와를 경외함이 반드시 장래를 보장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그것이 소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지금 당장에 우리에게 이렇게 새벽에 예배하고 새벽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 같지만 그렇게 살고자 노력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 어렵고 힘들고 막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이 장래와 소망을 준다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땅의 것을, 이 땅의 어떤 형통함들, 이 땅의 어떤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장래와 소망을 가지고 겉보기에 성공한 것 같지만 그것은 진짜 성공이 아니라 오직 항상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공,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면서 오늘도 이 새벽에 예배하고 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9절 보십시오. 내 아들아. 이건 꼭 자녀들에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죠? 지혜를 얻어라. 지혜를 얻어라. 그 지혜가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네. 그래서 술을 즐겨하는 자들, 고기를 탐하는 자들은 사귀지도 말아라. 술을 즐기는 자들, 고기를 탐하는 자들, 노아의 시대를 보면 방주가 다치기까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리하면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다가 결국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그 결국 가난해질 것이고 잠자기를 즐겨하는 이 게으른 자들은 결국 헤어진 옷을 입게 될 것이다. 깨어 기도해라.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술을 즐기는 자,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사귀지도 말고 너 낳은 어미에게, 아비에게, 늙은 어미에게 그렇게 공경하라라고 하는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를 없인 여기지 마라. 이거 뭐죠? 사람을 공경하고 사람을 없인 여기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또 23절에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여러분 여기 살아라고 했죠. 살아. 이 구하라는 얘기예요. 부지런히 찾고 구하라. 진리와 지혜와 훈계, 명철. 어떻게 하면 내가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훈계를 받고 명철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이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찾고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24절 25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않는 그런 이 자녀들은 아비의 즐거움이 되고 또 어미의 즐거움이 된다라는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듯 너 낳은 어미, 너를 길러준 부모를 즐겁게 하고 공경하고 순종하고
기쁘게 하는 그 삶을 살도록 우리를 권면하고 있다. 27절에 여러분 음녀를 멀리 하라고 또 말씀합니다. 음녀는 깊은 구덩이. 이 구덩이는 완전히 그냥 헤어나올 수 없는, 살아 돌아올 수 없는 그 구덩이를 말하는 거예요. 음부이고 지옥입니다. 심판으로, 멸망으로 그렇게 끌어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우리 연예인들도 보고 정치인들도 보고 또 목회자들도 보면요, 종교 지도자들도 보면 이 음란, 이 여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그 1천 번제를 드렸던 솔로몬도 결국 이방 여인들과 그죠 결혼하게 되고 그 가져온 우상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거기 함께 예배 드려지는 이걸로 말미암아 결국 나라가 분열되고요. 그런 나쁜 악한 선례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 여인들, 이것은 뭐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 그건요 함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이런 결혼과 우리 자녀들의 어떤 신앙의 삶 속에서 친구를 이렇게 만나고 할 때도 여러분, 남자아이들은 자녀들은 우리 여자 어떤 여자아이를 만나는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또 기도를 해야 될 것이고, 주로 만나는 친구들이 교회 다니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런 친구들이면 좋은데 그저 술 취하고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님도 믿지 않고 기독교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그런 우리 자녀들 다른 친구들을 사귀게 된다면 이것은 참 어렵고 힘든 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8절에 그 음녀와 이방 여인들은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한다. 그런 음녀와 이방 여인들의 이 구덩이와 같고 함정과 같은 이런 것들은 강도처럼 매복하여 있다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구덩이로 좁은 함정 속으로 끌고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 이 부분을 잘 살피셔야 되고, 자 29절에서 35절까지는요 바로 이 술 취하지 말라, 황탕하지 말라라고 아주 긴 본문을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재앙이 누게 있느냐, 근심이 누게 있느냐, 분쟁이 누게 있느냐, 원망이 누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누게 있느냐, 붉은 눈이 누게 있느냐. 그러니까 재앙의 원인이 뭐냐, 근심의 원인이 뭐냐, 분쟁의 원인이 뭐냐, 원망이나 까닭 없는 상처, 예? 붉은 눈, 정신 못 차리고요. 마치 마약하고 이렇게 중독에 빠진 눈을 보면 잠도 안 자고 뭐 초점도 없고 막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어떤 사람의 특징이냐? 술에 잠긴 자. 술독에 빠진다 그러죠. 예? 말술을 먹는다 그러고 나중엔 자기가 술을 마시는데 나중에 뭐 술이 자기를 마셔가지고 완전 이성을 잃고 삶이 완전히 황폐화되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혼합한 술, 이것은 주로 있잖아요. 이방 이 신들에게 제사할 때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나서 이 여러 순들을 이제 혼합해서, 즉 혼합한 술이라는 말은 독주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결국 재앙이 오고 근심이, 분쟁이, 원망이, 까닭 없는 상처들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31절 보시면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요. 그렇죠? 포도주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32절에 보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고 독사같이 술 것이다. 아이고 기분 좋다. 기분 전환으로
또 분위기 전환으로 이렇게 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마침내 그는 뱀같이 물 것이고 독사같이 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33절에 눈에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그렇죠? 막 이상한 게 보이죠? 마음이 구부러진 말을 하고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고요. 어?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그 주정 이런 거 그죠? 34절에 보면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정신이 없죠. 예. 땅이 막 일어나고 뭐 난리가 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서 뭐 나는 가만히 있는데 뭐 나무가 온다, 뭐 전봇대가 온다. 솔직한 사람들 얘기들 드라마 보고 하면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35절에 결국엔 보면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해도 내게 감각이 없다. 언제나 깰까? 다시 깨면 술을 찾아.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 그렇게 술 드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뭐 해장술 한다고 또 참 우리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뭐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세술에 취해야 돼요.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릴 때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는 그 성령의 역사 속에 방언을 하고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간절히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다 보고는 오전 9시인데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 하는 거냐? 술 취한 사람 같다. 그게 뭐라래요? 성령의 세술에. 여러분이 성령에 술 취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의 말을 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선포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성령님과 춤추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정말 성령 안에서 이런 황홀한 정말 그 충만한 은혜로 여러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가까이 해야 될 게 있죠. 가까이 해야 될 거.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거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과의 거리는요, 관계는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하나님 은혜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날마다 날마다 찬송하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더 가까이 깊은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거기 장래가 있습니다. 거기 소망이 있고요. 거기 은혜가 있고요. 거기 축복이 있습니다. 그 자리로 나가셔야 합니다. 그리고요. 죄인의 형통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안개와 같고 그 죄인의 형통함이 그리 좋은 일들이 아니라는 거죠. 술 즐기는 자, 고기를 탐하는 자, 사귀지도 마십시오.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부모님은 없인 여기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음녀를 여러분 피하시고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 욕망대로 정욕대로 욕심대로 사지 말고 성령의 은혜대로 살아야 하고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면서 술 취하면서 거기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과 그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성령 충만한 그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